어제보다 안 더워서 좋아. 근데 비가 와. 일요일인데 안 한대? 한다는 것 같아. 한국에서 예약하고 와서 무사히 버스 티켓을 샀어요. 다른 사람들 기차 탄다는데 나는 기차 너무 비싸 싫어. 싫어. 한 시간이나 더 걸려 그리고. 현금.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하. 요 넘버 앞에 오니까 출발 정보가 있다. 자기가 동전 정리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있으면 채우고. 다 써야 되는데 내가 자꾸 만들어 와 동전을. 자리 없어서 따로 예약했는데 아저씨가 같이 앉으라고 자리 줘서 조정해 줬죠. 그러네요. 좋은 아저씨야. 버스에 화장실 있는 거 겁나 되게. 저기가 하카타역 기차역. 유후이요. 아 유후이요. 아, 그래. 저희가 하카타역이 됐잖아. 미안해. 이거 버스 정류장. 난료가 여기 와 있었네. 오. 와. 나 누가 오늘 날씨 흐리댔어. 와. 눈을 못 떠. 어제보다 더 뜨겁구만. 직방으로 지금 난로 쬐고 있는 느낌이야. 우리는 완전 사람들이랑 방향을 다르게 가고 있어. 완전. 응. 신나요? 날씨가 진짜 최고다. 어머, 나 얼굴 왜 이렇게 보습빨개졌네? 그래서 온천하고 나오면은 자기 완전 이거 있어가지고 호빵맨 되겠다. 홍감자로 이렇게. 홍감자라니 어제부터 자꾸 홍감자라고 그래. 너덜너덜 굴러다니면 어떡하지? 너덜너덜. 길 잘 알고 가는 거 맞지? 걱정 마. 알았어. 걱정 안 할게. 틀리면 구글맵이 문제인 거야. 우와. 원래 여기서 하루 잘라 했는데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냥 너무 일본 같아서 예쁘다. 근데 욕한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예쁜 동네다. 어쩔 수 없어. 포기. 미안해. 그냥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길이 나오나 봐. 그지? 나 목욕탕 갈 생각으로 사실 대충 씻고 나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왜 이래? 이 정도면 줄이 짧다고. 지금 먹어야 해. 세 개를 시켰는데 겉을 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고로케 고로케. 위에 구슬이 있대. 그거를 밑으로 뽕 해야 돼. 뭐야 탄산수야? 사이다야? 뭐야? 이거 그 폴라포 소다 맛. 아 폴라포 소다 맛이야? 그냥 소면 빨리 보충하는 게 코카리니까 코카리 샀다. 맛있다. 응? 나 이거 먹어본 맛인데? 폴라포 소다 맛. 불이 옹기종기 불러. 얘는 동그랗다. 고기가 많다. 야, 크지? 그치? 어. 뭔가가 고기 감자 같은데. 얘가 고기 감자. 그런 거. 응. 그럼 얘 별침 많네. 근데 얘도 감자 같아 그냥. 근데 달고 얘는 좀 짭짤해. 응. 아 근데 맛있다. 고기 감자 제일 맛있다. 그래요? 응. 너무 낫다 연애. 엄청 예쁘다. 여보 이거 봐봐. 이런 분위기 좋아. 덥지만 않으면 딱 이런 거 좋아. 근데 그늘만 들어와도 좀 살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더워.
에어컨 그냥 선풍기만 좀 켜놔서 바람만 슬슬 불어도 쓸만한데. 정확하게 저 풍경 소리에 이끌려 유혹당해서 왔다 나도. 풍경 소리에 유혹한 거였어? 나 풍경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앞에 보니까 레몬 라임 저기 딱 있는 거야. 뭐냐 이 라임. 라임. 공항 신기하다. 공항인가 보다. 오. 이렇게 생겼군. TV에서 봤어. 라임 올라가는 거. 좀 차가운데 국물은 따뜻한 걸 주는 게 맛있을 것 같다. 그때 이렇게 레몬이랑 먹는 거야? 아니겠지? 레몬은 그냥 소스 맛. 그래도 한번 먹어보는데. 음료 맛이 엄청 상큼해. 이런 맛이 나는 거구나. 엄청 막 시진 않고 딱 상큼하고 맛있다. 그냥 어떤 게 더 맛있어? 따뜻한 거 아닌데 거? 우리 같이 시키는 게 베스트인 거 아니야? 아, 같이 시키는 게 베스트야? 이것만 먹으면 너무 좀 맹맹할. 맛이 강해서 금방 질 것 같은데 다른 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네. 근데 저것도 맛. 근데 저 국물만은 못 먹겠어. 국물 조금 아. 간이 짝. 어, 찍어 먹는 용이야. 일로 가면 되나 본데요? 저 가운데로 가야 되나 보다. 어, 진짜 쪼꼬매. 엄청 쪼꼬매. 이게 무슨 호수야 연못이지? 너무 연못인데 얘네? 오, 빙수.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안에 그 있잖아 그 설탕 까만 설탕. 아 흑설탕? 응 그거 맛이야. 먹어볼까? 응 먹어봐. 그지? 근데 맛있지? 지금 당이 확 돈다. 그지? 땅이지 이거야 이거. 이거야. 맛있어? 그럴래? 그래 단 거 하나만 먹어보자. 응. 좋아요. 맛있어? 응. 자그마하게 꿀맛 나는 것 약간 요리 공방 같은 느낌? 들어가 볼까? 좋아요. 어? 여긴가 보다! 내가 말하던데. 아, 내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 기념품숍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거 사고 싶어서 한번 오고 싶었어. 너무 탐난다. 일본 인형 이거 조그만 것도 예쁘다. 이런 거 사갈까 차라리? 고양이 말고? 너무 귀여운데? 얘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 이거 붕어 너무 귀엽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등도 본 거 같아. 고양이 물건 망참 파는데. 아니 그냥 고양이 물건이 엄청 많은데.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애기다. 이거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네. 아 맞아 제 귀 갈가 먹었어. 그 생쥐가 복고양이다. 어 예쁘라. 뭐야 이 근육 고양이. 어머 얘 너무 귀여워. 얘네 둘 얘네 너무 귀엽다. 고양이 중에 왜 키티 앞에 가 있는 거야? 귀엽다 여기도. 아 스누피다. 강아지들 노래가. 아 멍멍이 짖는 거야 지금? 시바? 저거 보이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야. 시바견 저거. 그치? 그 나쁘지 않아. 재밌게 놀았어. 나는 유는 괜찮은데. 근데 나는 하루 자는 거 아니면 당일치 조금 힘든 거 같아. 하루 자는 게 딱인 거 같아. 저거 당고야? 저거 먹으러 가? 마지막으로? 당고 당고. 당고 먹자. 어 여기 구워주신다. 어
근데 색깔 너무 예쁘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 마지막에 좋은 걸 득했어. 안 끄거. 맛있어. 근데 엄청 쫄깃하진 않다. 조금 작았네. 근데 맛있다. 이 정도면 됐고. 응, 나도 이 정도면 됐어. 여기 골목 진짜 예쁘다. 와, 고소한 냄새 쩐다. 카페 같은 거. 카페인가 봐. 뭔가 분위기 되게 좋다. 뭐랄까? 3시가 지나가니까 조금 한적해졌는데 가게들도 좀 닫는 분위기? 느낌? 좀 접는. 접는 분위기야. 왜 이렇게 일찍 닫아 여기? 아슬아슬하게 세입했습니다. 네. 아, 이제 하카타 가서 만나요. 안녕. 잘 보야. 돌아갑니다.